세계 스카우트 잼보리 파행 여파가 새만금 사업 전체로 번질 조짐입니다. 국민의힘이 잼보리를 명분으로 전라북도가 새만금 예산을 따냈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신공항 건설 등 새만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준비 소홀부터 부실한 운영까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보리 파행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정치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만금 개발 관련 모든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나서면서 새만금 사업 전체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잼버리 개최는 명분이고 사실은 국제공항과 고속도로, 클루즈 항만을 짓겠다며 천문학적인 혈세가 흥청망청 쓰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 여당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정부에서 전라북도와 야당으로 돌리기 위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기본 계획에 따라 진행해온 국책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훼하거나 새만금의 꿈을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여당의 이런 움직임이 새만금 예산 확보에 악영향을 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걱정하지 않았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내년 예산 580억 원의 반영 여부조차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여당의 부정적인 기류에 정부 부처도 몸을 움츠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SOC 예산 절감의 흐름 속에 새만금이 같이 딸려 들어갈까 봐 저희는 이제 그것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새만금 기반시설 관련 내년도 예산은 모두 7,600억 원.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려는 여당의 공세에 새만금 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